나는 솔로 9기 옥순과 6기 영수의 데이트설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두 분의 인생 네컷 사진이 유출되며 두 분이 연애 중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유튜브 촬영하느라 만난 사이라며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두 분의 데이트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올라온 옥순의 인스타 스토리에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한 카페에 방문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영수의 인스타에도 같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두 분이 카페 데이트를 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노티드 도넛을 방문한 사진을 올린 영수,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인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초록색 가방끈이 보이는데 이날 옥순이 들었던 가방은 바로 초록색 가방이었습니다. 두 분의 데이트설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사진이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수가 서울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 라는 의미심장한 문구와 함께 올린 빨간색 휴대폰 케이스와 옥순의 휴대폰 케이스가 같아 보이고 두 분의 초록색 휴대폰 케이스도 똑같아 보인다며 커플템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안효섭의 팬사인회에 방문한 옥순, 향수 시향 행사 인증샷도 올라왔었는데요. 꿈에 그리던 안효섭 배우님 실물 영접, 매너도 좋으셨다는 인스타를 업로드하자 질투라도 하듯 영수는 효섭 오와 영수라는 댓글까지 달기도 했습니다. 옥순의 인스타 게시물에 항상 댓글을 달아주는 영수님. 최근 옥순의 인스타 무물에 솔로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솔로가 맞다고 대답해 두 분이 아직 사귀지는 않지만 최소 호감이나 썸 단계인 것 같다는 추측이 많은데요. 영수님 또한 무물에서 혹시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공개 연애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비밀은 아니지만 그래도 SNS에 여자친구 사진을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9기 옥순님과 어떤 사이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두 분의 인증샷으로만 대답한 영수, 옥순 또한 6기 영수님이랑 무슨 사이인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 영수와 똑같은 인증샷으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영수는 장거리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서로 사랑한다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최소 썸이나 혹은 호감이 있는 것 같다는 추측에 대해 네티즌들은 모두 두 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똥차가고 벤츠 온다, 잘 어울린다라며 응원하는 분위기인데요. 두 분이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